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스태프 15% 완작을 할 예정입니다. 구매 가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메이지킵 드디어 팔렸군요. 20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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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에서 3억 정도 선 되네요. 야, 3억에서 3억 5천까지.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이걸로 하자. 이것도 확대해줄까요? 이것도 가능하지요. 오케이.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제부터는 순백으로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간도 시간인지라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백으로 가죠. 누구요? 회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물이요. 저는 재물 안 써요. 그냥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일단 더 해볼게요. 사작되면은 망치에서 발리면은 오작하고요. 실패하면은, 오케이. 아시죠? 오케이. 이노하고. 경매장에 사는 게 낫지 않냐? 경매장 가격이 아마 800 정도? 900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마 15% 완작 다 들어가나요? 뭐냐? 이런 적 처음인데? 아쉽습니다. 야씨, 아깝네. 하나 남았네요. 자, 순백을 이용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벌린 적이 없어서 처음이네요. 이것도 합치는 거 되면 참 좋을 텐데. 효과음이 없구나. 효과음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맛이 없었군. 망치가 안 벌렸군요. 오케이. 이제 3장 남았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실패한다. 잔인하네. 망치는 역시 50% 아니겠습니까? 50%로 가도록 하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망치
100% 비싸니까 50%로 대처해. 아 그래도 실패네. 야 일단 요거 좀 버리고, 아, 일단은 비숍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소리 올라온 무서워. 아 하나밖에 안 벌렸다. 자 순백을 사올게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건 소리 없네. 순백이 얼마죠? 200만원. 아씨 이거는 그거구나. 380만원. 380만원. 1600원. 320만원. 아 순백으로 해야겠는데 이 차이 많이 나는데? 2000개 드니까는 320만원. 320만원? 아 50만원 차이 나는데? 어쩔 수 없는데 주원으로 가야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면 그냥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주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순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안 줄이고 어쩔 수 없네요. 순백으로 해야겠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3장 남았는데요. 아 춥다. 어 달아놔야겠다.
아, 오케이, 일장 남았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어, 끝났어, 벌써? 야, 너무 빨랐는데? 야, 주원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는 45,000 대강 해봐. 9, 7에 64, 63,000 63,000개 계산해볼까? 63,000개 1,10,100,000만 곱하기 1,700원으로 하자. 1억에다가 순백40장 쓰고 2억. 어, 거의 3억도 안 썼어요. 순백40장 다 더해봤자 3억도 안 썼고요. 3억도 안 썼고 두 번째 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15포 자켓을 파는 거죠. 얼마에 파냐고? 경매장 가봐야죠. 아, 대강 막 10억 정도면 좀 팔리더라고. 10억에서 비싸면 한 13억 정도까지 팔리고요. 보통 작하는데 5억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만큼 버는 거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만큼 개선해 보는 거고. 도박적인 수죠. 간단하게 지금 만든 가격 하면은 노작이 한 3억 정도 때 치고 작 포함해서 6억 정도 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한 4억 정도 남는 거고. 어, 실패할 때는 또 원어시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 아크이노는 뭐 하는 거냐? 어, 스타포스를, 스타포스 잠재 이런 거 다 내비두고, 어, 작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5작 됐는데요. 역시 남자라면은 망치 50%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50% 사주고요. 아, 아쉽습니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도 있겠군요. 아, 몇개 썼는지 보고 싶다고. 아, 안 보이네. 크게 하니까 이게 안 좋네. 여기에다 요렇게 두겠습니다. 망치 포함해서 5작이요. 아니요, 아니요. 경매장에서 샀습니다. 사냥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하는 거죠. 어. 순백이 빠르긴 해, 그지? 준 누르는 것도. 그렇고. 몇 개 샀는지 나와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 아, 그런 기능 없나. 성공할 때까지 주운이 사라집니다. 이런 기능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작 개수를 띄워놓는 이유가 없죠. 어차피 다 끝나면은 계산되는데. 우리는 시작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쓴 개수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맨 위에 12칸 없어졌죠. 9천에서 12개 없어진 거니까. 그죠? 굳이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 사라진 것만 계산하면 이익이 어떻게 될지 나오는데. 근데 이쯤이면 좀 성공할 때도 된 것 같은데. 3장 남았나? 아, 제가 해봤거든요. 15포작으로 예전에 헬버드 만들다가 힘작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HP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마음이 찢어졌지요. 원래 15억인가 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망이 잘못해가지고 10억에 팔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째서 가물가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주은이 하나에 한 17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돈 벌고 말고는 경매장을 참고해야죠. 시세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잘 발린 놓는 거고 안 발리면 망하는 거고. 뭐 장사라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 다 살려야 되네. 아, 대리 육성은 왼쪽 아래 배너에 문의하십시오. 아, 순체조 안 돼도 해도 됩니다. 결과는 대신 책임 못 줍니다. 말레비어도 결과 책임 못 줍니다. 하는 거야 다 되지. 결과가 문제지. 골드에 불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결과가 문제겠지. 주은이 싸서 주은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아, 언제 성공하냐? 너무 많이 쓰잖아, 너. 몇 개 썼지? 98에 70. 32. 32 구하기 9000, 27만 점. 순백은 고정 10%. 네, 믿을만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가 6억. 스태프 6억. 참 도박이라 함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서 오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발리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잘 발리면은 잘 버는 거고, 못 발리면은 많이 잃는 거고. 잘 발리냐 못 발리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근데 몇 번째 실패하네요. 9번 넘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몇 장 남았습니까? 2장 남았군요. 오른쪽 칸으로 넘어갔고. 아, 바로 실패했구만. 아, 이거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야, 씨. 10시인데, 이제.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아, 너무 많이 썼다. 너무 많이 썼는데. 성공을 안 한다. 다 쓰겠는데.
하하 진짜 많이 손해보겠는데? 많이 손해보겠어. 아니 성공을 안해. 두 장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성공을 안한다. 드디어 하나 들어갔네. 아이씨 잔인하네요. 잔인해. 너무 안 되는군. 아 됐다 그래도. 아 얼마나 썼냐. 아 몇 개나 썼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8432 32 플러스 16 48 49 50 50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 와 말도 안 돼. 7억 6500 썼다고? 야씨 그러면은 11억은 나왔겠네. 야씨 와 아 야씨 미쳤네. 아 이번 거는 너무 안 됐어. 어 아니지 아니지 내려놔. 어. 아 이거는 별로 안 되니까. 아 주문 사와야겠는데? 일단 주문을 사고 시작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순백이 얼마죠? 아, 400 정도 하던데. 400 정도. 1700원. 아 주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순백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가자. 아유 좀 너무 긴 것 같아.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너무 긴 것도 있고. 690개씩 다섯, 아홉 개. 망치우는 언제 돼 있었냐? 잠깐만, 뭐야. 망치 언제 했어? 난 망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언제 했었군요. 인어를 하고요. 확대해줄 필요 있나요?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잔인하네요, 잔인해. 준도 사와야겠는데요. 둘 다 모질라겠는데? 망치 50%로 메꿔. 오케이. 돈 잃을 뻔했지만은 3,000만 원 아꼈습니다. 순백 할게요, 그냥. 한 장당 400만 원으로 치도록 하지요. 돌려보겠습니다. 소리로 감상하세요. 다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빠른 진행 아주 좋네요. 빠른 실패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위도 갖다 놓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구나. 마무리. 좋습니다. 이거는 잘 됐어. 제가 가격을 측정해 보도록 하지요. 순배기를 43개 썼죠. 우리가 400으로 계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400 곱하기 43. 1억 7200에다가 주운 같은 경우는 대강 한 5만 장 샀다고 칩시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 5만 곱하기 1700.
8,500만원에? 아, 계산 안 된다. 8,500. 8,500. 주운값 8,500. 순백값 400 곱하기 43. 1억 7,200. 2억 6천 정도? 어, 2억 6천 정도 썼네요. 그렇죠? 어. 2억 5천 정도. 아, 주운값이 이제 1,800원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군요. 자, 옆에 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조로 남았지요.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포스는 안 합니다. 스타포는 저번에 다 했죠. 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씨, 또 이너 해야 되네. 아, 근데 순백이 빨라서 좀 좋긴 하다. 가격이 좀 세긴 한데, 생각보다. 빨라서 좋네, 빨라서. 망치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망치 사올게. 아, 근데 망치가 100%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2,400만원. 아. 50%가 200만원이거든요? 50%가 낫지 않나, 차라리? 왜, 둘 중에 하나 성공한다고 치면은, 손해 없을 것 같은데? 50%를 해도. 확률적으로. 70%도 좀 센데? 70%가 1,500만원. 아, 1,200만원. 50%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50% 누가 다 사갔다. 200만원이었는데. 참, 잔인하네? 그렇다면 100%로 가. 100%로 가겠습니다. 2,400만원짜리 사왔습니다. 그렇게 뭐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닐 것 같아. 100%로 하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00%도. 그럼 뭐하냐. 와, 여태까지 망치 다 성공해서 붙은 적이 없네.
일단은 삼작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있다. 마법사라 다행인데 아대 작하다가 잘못하다가 내가 낄 수도 있겠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네. 해보신 분 제 느낌 이해하셨죠? 무슨 느낌인지. 아,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 아, 실수로 깨봤다고요. 아 그래도 좀 남아야지 될 것 같은데. 아 곧 이것도 잘 됐어. 잘 됐어 내가 보기에는. 자 자자자 계산을 또 해보도록 하지. 54개 썼죠. 400 곱하기 2억 1600만원 그리고 망치값 2400만원 거기에다가 주운값 1,2,3,4,5,6 6개로 추운 형태가 9,000 곱하기 6 곱하기 1800 어 곱하기 5 아 6 9000 곱하기 6 곱하기 1800 1억 정도. 어 아, 이렇게 많아요? 6개가 그렇게 비싼가? 아 그러네. 1억 정도 그러면은 3억 한 3.5 정도밖에 안 썼네. 3.5 정도 그럼 4개가 다 완성이 됐지요. 뭐죠? 우리의 가격은 이제 3억 정도씩 무기를 샀다 3.5 떴다고 치면은 어 아까 전에 게 아까 무기가 8억 정도 썼죠. 그리고 전께 3억 3억 썼고 2.6억 썼고 계산기 어딨어. 3억 쓰고 2.6억 쓰고 3.5억 쓰고 3.5 쓰고 3.5 쓰고 8억 더 하고 그럼 17억 1천 밖에 안 썼네? 자 17억 1천에 스태프 12억 썼죠? 어... 산 것도 있으니까는 12억에다가 그럼 30억 정도 쓴 건데 대강 30억 정도 썼는데 그럼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앱솔랩스 스태프 이거 파는데요. 한 일주일 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스태프는 그나마 좀 빨리 팔리다고. 스펠링 스태프. 그나마 좀 빨리 팔려가지고. 아마 10억 선일 거예요. 승부수가 아마 10억 선일 거예요. 일단은 75는 제끼고요. 저는 98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입니까? 제 거랑 비슷한데요. 10억이군요. 아, 10억이란. 10억씩 팔면은 제가 4자루 아닙니까? 그럼 40억이 나오지? 40억에 수수료가 1억 6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1억 2천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만드는데 30억이 들었으니까는 9억 정도 8억 8, 9억 정도 남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런 시나리오 괜찮습니까? 제가 많이 팔아봤는데 10억이면은 되게 싸게 파는 거고 보통 더 많이 줬었는데
제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까 거는 추억도 없었잖아. 24일에 팔린 거거든요? 24일에 팔린 건데. 이거 추억도 없었는데 이게 10억이었단 말이죠. 24일에. 맞아. 그럼 저 10억짜리를 제가 사가지고 12억으로 올려놓고. 그런 시나리오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사고 싶진 않아요. 사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10억이었고, 아마 저도 11억 정도, 1억 5천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봐, 전주죠, 전주. 이번 주지, 이번 주. 올린 다음이니까. 내가 팔은 거 많이 있었을 텐데. 이달엔 없나? 잠깐만, 한번 찾아보죠. 제 기억으로는 11억 정도 팔은 것 같은데. 요선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이에요. 이게 11억 5천이었죠. 내 11억 5천쯤 판 것 같은데. 비슷해서 잘 모르겠다. 11억 5천. 11억. 아, 나 11억쯤 팔았던 것 같은데. 10억 9천. 아, 가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만 할 필요가 있겠군요. 10억도 가능하고 11억도 가능한데요. 요선상인 것 같아. 고민해보자. 얼마에 팔아야 되지? 와, 얘가 11억 5천이다. 얘가 11억. 어떻게 팔지요? 의견 받겠습니다. 1번 11억, 2번 10억. 원킬컷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귀걸이 장사는 안 하고요. 11억이면 11억이고 10억이면은 그냥 싸우러 들어가는 거고. 11억에 올리면은 남는 장사 많이 되죠. 한 10억 남는 장사지.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올려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1억보다는 싸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보다 자그마치 1원 싼 가격. 10억 9,999만원. 저렴하게 올릴 건데? 그럼 부위별로 좀 가격을 바꿔볼까? 이게 다 추업이 약간 좀 달라가지고. 좋은 거를 11억에 두고 하나씩 1,000만원씩 내리자. 제일 좋은 거는 11억에 두고. 인트 붙은 게 요거네요. 그럼 요거를 11억에 두고. 두 다음 게 록 25짜리를 1,000만원 싼 가격. 가격 잘 봐야 돼. 이게 실사만 되니까. 8,000이었으니까 이걸 7,000으로. 이걸 6,000으로. 적절한 분배였던 것 같다. 오케이. 제가 파는 거요. 공 다섯 줄 강의, 공 마력 다섯 줄 강의, 17성 레전드리 에픽 10%도 뭐 그런 겁니다. 네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